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종교와 우상 숭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종숙 여사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톨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세례명 디모테오, 김종숙 여사 세례명 골룸바. Back to the Bible.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혼돈의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 문구가 떠오르는군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말이 씨가 된다는 옛 속담처럼 대통령의 말씀이 씨가 되네요. 대한민국은 혼돈, 즉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 정치, 경제, 국방, 사회, 언론. 두 번째, 남북 갈등, 핵무기 문제. 세 번째, 지역 감정, 탈북자 문제. 네 번째, 보수와 진보. 다섯 번째, 대통령과 기독교와의 갈등. 여섯 번째, 동성애, 자율고, 전교조, 주사파. 일곱 번째,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과의 갈등. 여덟 번째, 코로나19, 장마와 수해, 태풍 등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혼돈의 상황에 빠진 것일까요? 첫 번째,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상 숭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017년 4월 11일 오후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를 찾아 대웅전에서 절을 올리고 있다. 두 번째, 또한 김종숙 여사께서도 우상 숭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뉴스원에 의하면 김종숙 여사는 2019년 1월 18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2019 한국 불교 지도자 신년 할애 법회에서 부처님을 향해 삼배를 하고 있다. 세 번째, 문재인 김종숙 부부께서 합동으로 우상숭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문재인 김종숙 대통령 부부는 2018년 7월 28일 경북 안동 봉종사를 방문, 현존하는 최고의 목조 건축물 극락전에서 절을 하고 있다. 네 번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습관적으로 절을 하시네요. 1. 2016년 4월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 서울 동교동 사절 방문 절을 하고 있다. 2. 2019년 1월 19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 3. 2019년 6월 16일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물던 서울 동교동 사절을 방문 절을 하고 있다. Back to the Bible.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세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다섯 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섯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신앙관. 1. 종교 다원주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종교 다원주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란 종교 다원주의의 가장 중심적이고 공통된 사상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는 기독교의 자기 부정으로 생겨났다. 즉,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서구 기독교와 그 문화에 대한 반발 혹은 상대화되어 버린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자유주의적 종교 신학 운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2. 10계명 중 제1계명을 어겼다.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Back to the Bible.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자는 스스로 더럽히고 범죄하며, 두 번째, 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 세 번째,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네 번째,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 다섯 번째, 마침내 멸망당하게 된다. 여섯 번째, 무엇보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일곱 번째, 그 나라 밖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처해질 것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Back to the Bible.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이시 크리스찬TV였습니다.